4월 18일 롯데는 기아를 상대로 7대5로 승리했다. 롯데는 2회 말 6번 타자 노진혁이 롯데 이적 후 첫 홈런을 선제 투런 홈런으로 장식하며 선취점을 따내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4회에도 전준우의 솔로 홈런도 나왔고 노진혁이 득점권 찬스에서 안타를 뽑아주며 타점 추가와 함께 팀의 추가점을 올려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오는데 성공했다. 경기는 4대0의 선발은 박세웅이었으니 이겼다고 봐도 되는 경기가 아닌가 했는데 그 기대감은 얼마 가지 못해 무너졌다. 5회 초 갑작스럽게 박세웅은 볼이 많아지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수많은 안타를 맞았는데 거기에 렉스의 실책까지 더해지고 폭투까지 나오는 대환장 파티 끝에 결국 역전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아무리 수비 불안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기를 만든 본인의 잘못이 크지 않았나 싶다. 얼마 전에 말한 대로 용병 듀오를 포함해서 선발진이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박세웅이 5회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가며 팬들에게 또 한 번의 아쉬움을 남겼다. 그렇게 4대5로 승기를 내주고 말았지만 뒤이어 나온 김진욱과 김상수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막아줬고 그리고 맞은 7회 말에 롯데는 1-4만루의 찬스를 잡게 된다. 그리고 만루 찬스에서 첫 타자 전준우가 다소 옅은 플라이를 쳤는데 안권수가 과감한 주루 플레이로 홈에 들어오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그 덕에 다른 주자들까지 진루하며 2-4, 2-3루의 찬스까지 만드는 데 성공한다. 개인적으로 이 안권수의 플레이가 득점 자체도 중요했지만 상대의 허를 찌른 덕에 다른 주자들의 진루까지 성공해냈기에 오늘 경기의 핵심 플레이로 생각된다. 그렇게 그 뒤를 이어받은 건 또 노진혁. 노진혁은 이번 기회에서도 우익수적 깊은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기어코 재역전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준 노진혁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7대5로 재역전에 성공한 롯데는 불안하긴 했지만 구승민, 김원중이 그래도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승리를 거뒀다. 결코 깔끔한 승리라고 못하겠다. 선발 투수가 또 한 번 무너졌고 필승조의 피칭이 편안함보다는 끝까지 경기를 모르게 되는 불안감만을 줬다. 이런 투수진의 전체적인 부진이 하루빨리 안정화돼야 한다 생각한다. 그래도 다 제쳐두고 오늘 노진혁의 활약이 너무나도 인상 깊었다. 노진혁의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지 않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었지만 이는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요즘 타격감이 점점 올라오더니 오늘 이적 후 첫 홈런을 쳐냈고 재역전 결승타 포함 5타점 활약을 하며 그야말로 이적 후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인간적으로 박세웅이 노진혁에게 밥 한번 사라 이렇게 원맨 쇼하는 경기가 한번 나오니 FA로 정말 잘 데려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야 롯데맨으로서 제대로 활약하며 좋은 모습들이 나와줬으니 앞으로는 더 잘해줄 거라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롯데는 이겼고 이제 살아나는 노진혁의 활약에 앞으로의 롯데에게 큰 기대가 된다. 오늘 경기를 캐리해준 노진혁 너무 감사하다. 녹음사 최고. 끝. 돌아와요 두 사랑의